링에서도 착하고 바깥에서도 착한 거야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, 너는. 링에서는 독하게 나쁜 놈이 돼야지, 링에서는. 링에서도 씨발 착하면 되겠냐고. 예예 이러면 되겠냐고. 어쨌든가 막 시대가지고 이기려고 해야지. 근성이, 상미도 마찬가지, 니도 마찬가지, 석주도 마찬가지. 근성이, 그런 근성이 없다니까네. 근성. 네가 결심을 단단해야 돼. 지금 좀 그거 할 것 같다면 진짜 안 해야 돼. 그건 내를 실망시키는 거고, 내 욕을, 내인데 그 욕 보이는 거다니까, 네가 하면은. 근데 또 열심히 한데도 마음은 또 하면 안 해진다. 그게 운동이다. 우리가 뭐 장난 하루 이틀 하나. 살 빼고 있으면 과오가 있지. 아, 내가 왜 한다 그랬지. 강의 좀 더 하고 싶지. 근데 이게 열심히 한다는 게 어떤 기준일까? 네 스스로 알지 않을까? 너가 뭐 1, 2전 한 게 아니야. 그럼 니는 나 진짜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나, 니는? 아, 근데 저는 혹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하루 이틀 하나 임마 잠시 네 스스로 아 나 이번에 진짜 준비 열심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잘한 건데 요번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체중만 맞추고 들어온 거 아니야 운동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는 운동도 안 한 거 니인데 할 말이 없다 니가 열심히 한다는 게 어떤 거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신인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. 이 경력 문제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다. 아니 저는 진짜 열심히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열심히 했어? 이건 뭐 열심히 했는데 이야기를 해봐라. 이번에는 뭐 저번 시합보다는 안 좋았어. 아니 반장님이랑 밑에도 한번 안 쳐봤다. 밑에 어디 없는 시집하고 오지도 안 했는데 저 거는. 그러니까. 뭐 열심히 한 기준을 빨리 찾아 그럼 지금. 그럼. 빨리 찾아봐 여기 집에 가기 전에. 야영부랑 시합을 준비했을 때 진짜 열심히 했어. 그게 열심히 한 거다. 그게 열심히 한 거지. 네가 유진민 때 시합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이 나름대로 조금 한 거지. 아니? 내가 볼 적에 조금 열심히 했어. 네가 생각하는 열심이고 그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그게 뭐 놀았다고 봐야지. 네가 아침 운동을 너는 많이 했으면 세 번 했어 일주일에. 알겠나? 두 번, 세 번이야. 시합을 주최하지 말아야겠네, 과장님. 그렇지. 네, 주최하지 말아야겠어, 과장님. 근데 나도 그 손을 놓기 싫어가지고 내가 또 그 시합을 주최 안 하고 하면은 내가 죽어 있는 것 같고 채권 단장으로서만 있으면은 내 자신이 죽은 것 같아서 내가 시합을 하는 거지 야들이 잘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, 홍균아. 열심히 한 거는 양해모 때하고 아시아 퍼시픽 하러 갈 때가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 두 번은 그거 말고는 네가 한 거 없다